그 이제 LG전자에서는 이제 PC 모니터하고 핸드폰 사업본부에서 일을 하셨잖아요. 예. 여기서도 더 재밌는 얘기들이 또 있을까요? 아,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많죠. 네. 그 두바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6개 토호국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아랍에미레이트는 그 당시 1947년도인가 그때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가난한 그런 그 조그만 나라였어요, 중동에. 그 당시에는 쿠웨이트, 바레인이 오히려 더 부국이었고, 아랍에미레이트는 그 작은 소국이었는데, 여기에 이제 그 토호장, 그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국왕이 어떤 그 새로운 그 감각적인 그런 그 마인드를 가지고 아랍에미레이트를 이제 중흥을 시키죠. 그래서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고 인근 중동 국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이고, 그다음에 이 두바이를 하나의 그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그 수출, 그 중개 지역으로 만들면서 이제 그 상업과 그다음에 이 금융업 이거를 이제 발전시키면서 이제 갑자기 부상한 나라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인데, 이 두바이 지역은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허브란 말씀입니다.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한국에서 자동차 혹은 전자 제품이 두바이를 거쳐서 이것이 어디로 사실 어디로 갈지 몰라요.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로 갈지 아니면 저 CIS 러시아로 갈지 아니면 인근 이란으로 갈지 모릅니다. 그런데 상당량의 그 물동이 이 두바이에 와서 여기서 이제 그 매매가 형성이 되다 보니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도 가격적인 요소겠지요. 그렇죠. 그런데 우리는 본사에서 어떤 것을 이제 선배로부터 교육을 받고 또 본사에서 가르침을 받았냐면, 우리들이 이제 그 사업을 할때 브랜드의 어떤 그 포지션을 높이기 위해서,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마케팅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가격 포지션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굉장히 논리적인,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했어요. 그런데 이 두바이 시장은 그 가격에 의해서 지금 매물이 막 형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제가 그때 팔았던 제품이 이제 PC 모니터, 그다음에 이제 스토리지 제품, 지금은 없지만 뭐 CD-ROM이라든가 CD-RW 이런 PC 구성품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데스크탑 PC를 구성하는데 PC 본체가 있을 거고 하드디스크가 있을 거고, 그중에서 이제 40% 정도의 그 가격을 형성하는 모니터가 있을 거고 뭐 이런 제품들이 있단 말입니다. 그런데 저희 거래선이 PC를, 데스크탑 PC를 구성하고 있는 모니터와 하드디스크, 그다음에 스토리지 제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거래선이었어요.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데스크탑 PC가 지난달에 100불이었는데 이번 달에 95불에 그 딜러들이 가격을 매겨버리면 그 사람은 95불에 조립을 해서 팔아야 되거든요. 그러면 지난달에 예를 들어서 70불이었던 그 모니터 제품이 이번 달에는 자연적으로 67불 내지는 65불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. 그 사람한테 그 정도 가격을 줘야만이 그 사람이 그것을 구매를 해서 그쵸. 이제 딜러들한테 이제 파는 거잖아요.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서 LG전자가 모니터 제품을 만들어서 매달 매달 2% 3% 가격을 뺄 수는 없잖아요. 그쵸. 가격을 그렇게 그 인하를 해서 제조를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. 그런데 이거를 매달 매달 제가 그 본사로부터 부여받은 그 매출 목표를 달성하고, 그다음에 그제 나름대로의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그 거래선에서 요구하는 가격에 맞춰줘야 되는데, 이것도 하루 이틀이죠. 하루에 뭐 다섯 번 정도 저를 찾아와서 가격을 깎아달라, 이 가격에 맞추지 못하면 나 이번 달에 모니터 2,000대 못 가져간다. 그러면 저는 거기를 그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, 그쵸. 본사에서 깎아줄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. 이거를 계속 몇달 동안 하다 보니 저도 이제는 완전히 번아웃 돼가지고 이제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. 제가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. 저는 이런 식으로 정말 사업을 못 하겠다. 그래서 거래선 사장을 만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했어요. 당신이 나와 같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나는 당신한테 커다란 무기를 주겠다. 당신하고 LG하고 그 제가 여기 주재하는 기간 동안에 제가 거래선을 바꾸지 않고 당신한테 소울 디스트리뷰터십을 주겠다. 그런데 당신은 내가 생각하는, LG전자가 생각하는 고객 중심의 그런 그 사업, 그다음에 그 마케팅이 그 투자된 마케팅이 동반된 그런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는 활동을 해줘만 된다. 그래서 처음 제가 이분한테 제가 이제 제안을 했죠. 한번 또 카놓고 한번 남자 대 남자로 한번 맞짱 뜨자. 나 이런 식으로는 나 여기서 못 하겠다. 내가 진짜 미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여기서 당신하고 두 달, 세달더
사업을 하다가는 내가 정신병 걸려가지고 나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 네. 당신하고 한번 맞짱 떠가면서 내가 한번 얘기를 하고 싶다. 그래서 처음 만나서 제가 그 사람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. 네. 자, 당신은 LG전자에 하고 같이 이제 파트너로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향후 5년 뒤에 당신의 모습은 뭐냐라고 했더니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하는 얘기는 그 옛날 그 방식 그대로죠. 뭐 LG전자에서 가격을 조금 더 지원해 주고 자기한테 독점적으로 물건을 주면 제가 이 물건을 받아서 뭐 사우디에도 물건을 보내고 야야야 이봐요 당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내가 가격 중심의 그런 딜을 하지 말자고 제가 이런 상담 제안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만나서 당신하고 나하고 우통 까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그 얘기냐 이런 거 말고 다른 얘기를 좀 해보자. 그러면 당신이 얘기를 못하면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. 나는 당신이 LG전자와 사업을 하는 건 좋다. 그런데 앞으로 향후 5년 뒤에 한번 IT 인더스트리를 보자. 언제까지 당신이 하드 디스크, 그 다음에 이 베어본 PC, LG로부터 모니터를 받아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남길 수 있을 것 같느냐. 지금 현재는 LG와 삼성 같은 글로벌 기사가 당신한테 모니터 제품을 공급하고 있지만 중국이라는 그 거대한 그 자본과 그 다음에 그 정부의 어떤 그 지원 이런 데 힘입어서 얘네들의 가격을 LG가 100불 주는 것을 70불, 60불에 주면 당신은 어떤 제품을 취할 것이냐. 그때도 LG 100불 주고 물건을 살 거냐? 아마 그렇지 못할 거다.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제안을 했어요. 자, 향후 5년 뒤에는 아마 이 IT 인더스트리도 하드웨어 중심에서 아마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갈 거다. 그러면 소프트웨어의 중심은 뭐냐? 바로 게임 산업이 될 것이다. 그래서 당신이 한국이나 아니면은 그 유럽의 어떤 그 업체하고 그 다이렉트 딜을 해서 네가 중동 아프리카의 A라고 하는 혹은 B라고 하는 그 게임의 그 판권을 네가 달라고 해라. 그래서 중동 아프리카 전체에 네가 팔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제품은 LG로부터 저런 그 중국산 제품하고 가격적으로 비교가 되는 그런 싸구려 제품 말고 정말로 프리미엄 하이엔드 제품의 그런 모니터를 사서 그것을 중동 지역에다 유통을 하면 당신은 소프트웨어 게임 산업에서 중동 아프리카의 판권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고 또 LG로부터 프리미엄 제품을 받아서 판매를 하게 되면 당신은 꼭 먹고 안 먹기다.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사업의 아이디어 자체를 변환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언제까지 LG, KHK한테 가격을 달라고 앙냥거리면서 그런 네. 사업을 할 거냐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. 라고 해서 이분하고 제가 한번 처음 그렇게 상담을 하고 또 한 달 뒤에 갔더니 다시 또 옛날 스타일로 또 가는 거예요. 네. 또 가격을 또 깎아달라고. 네. 그래서 또 만나자. 다시 또 만나자. 만나자 했던 것이 결국은 9번에 걸쳐서 만나게 됐습니다. 오, 네. 그래서 9번에 걸쳐서 이 사람하고 그야말로 이제 우통을 까고 서로 그 두바이 담판을 한 이후로 저하고 그 거래선 사장하고 서로 이제 눈높이가 맞아진 거죠. 네. 그래서 LG전자라고 하는 글로벌 회사가 지향하는 바에 그런 현대적인 그런 사업으로 이 사람도 사업 구조를 바꾸게 됩니다. 오, 바꿨어요? 그러면서 오. 제가 그 두바이에 4년 동안 있는 동안에 네. 그 매출 신장을 600% 만들고요. 그 다음에 그 LG 사이버컵이라고 해서 네. 그 당시에는 아마도 삼성전자도 그 IT 담당자가 이런 그 생각을 못했을 것 같은데 제가 100만 불의 그 마케팅 펀드를 본사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네. 그 인근 8개 국가에 제가 그 제안을 했던 게 뭐냐면 LG 모니터, LG 노트북 PC의 브랜드 파워가 이처럼 강한데 여기에 중동 지역의 그 젊은 청소년들이 그야말로 막 홀딱 반해서 매일 그 PC방에 주쳐서 하는 그 게임이 있는데 네. 그런 PC 게임 경연대회를 한번 해보자. 그래서 UAE, 쿠웨이트, 바레인, 카타르, 그 다음에 오만, 그 이란, 네. 터키까지 참여하는 8개 국가가 참여하는 범 아랍 PC 경연대회를 한번 해보자. 라고 해서 한 6개월간에 걸쳐서 정말로 힘든 작업이었는데 네. 본사에서 100만 불 마케팅 펀드 받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. 그쵸. 그것도 TV나 뭐 냉장고, 에어컨 그 주력 제품이 아니 주력 제품이 아닌 그 IT 제품의 그 담당 매니저가 본사로부터 12, 3억의 그 마케팅 펀드를 지원받아서 지역 그 범 PC 게임 경연 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아마 삼성전자의 IT 담당 매니저도 생각해 보지 못했고 그쵸. 다른 그 대만 어떤 그 IT 담당자도
그 생각해내지 못했던 그런 그 기발한 그런 생각을 해서 브랜드 마케팅을 한 거죠. 내가 비록 오늘 이 자리에서 LG전자 PC 모니터, 노트북 PC, 그 다음에 스토리지 제품을 팔고 있지만 나는 부품을 파는 그런 단순한 업체가 아니고 당신 중동 아프리카의 그 소비자들한테 네. LG 브랜드를 판다. 뭐 이런 그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했던 거예요. 뭐 그런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저희 그 바레인, 저희 제가 관할하는 국가가 한 9개 국가가 있었는데 네. 그 중에서 이제 바레인이라고 한 인구 한 100만이 조금 넘는 굉장히 조그만 나라가 있었어요. 여기서 이제 저하고 같이 그 IT 제품 그 사업을 했던 그 나세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있었는데 네. 회사명은 기가바이트입니다. 네.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이제 이 사람이 한 3분기마다 저희 두바이로 와가지고 저하고 같이 상담도 하고 물담배도 피우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도 진행하고 그래서 이제 뭐 한 달에 한 컨테이너 혹은 두 컨테이너 정도 이제 모니터도 가져가고 이제 스토리지 제품도 가져갔는데 그 바레인에 그 LG 가전 그 전문 디스트리뷰터가 있었어요. 네. 쿠에즈라고, 알 쿠에즈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볼 때는 돈도 많고 그 다음에 그 바레인 내에서 LG 그 독점 그 디스트리뷰터로서 얼마나 그 자부심이 굉장히 있겠어요. 돈도 있겠다. 자부심도 있겠다. 그런데 IT 제품만큼은 저 바레인의 그 조그만 그 나셀라고 키도 조금 못생기고 막 이랬던 친구가 막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마 그 심사가 좀 뒤틀린 거죠. 그래서 지역 대표님한테 혹은 법인장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저 조그만 친구한테 LG IT 제품 그 유명한 그 플랫트론 모니터 이거 팔지 말고 나한테 주면 내가 우리 브랜드 CEO로 매달아 놓고 더 팔면 더 많이 팔 수 있다. 이걸 나한테 달라. 근데 그 저하고 같이 사업을 했던 그 나세르는 이 제품을 제가 나세르한테 주지 않고 알코이즈한테 제품을 줘버리면 이 사람은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.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사업의 90%를 저한테 그 투자를 하고 지금 사업을 해가고 있었는데 이걸로 어느 한순간에 돈이 많다고 해서 혹은 네. LG 소울 디스트리뷰터라고 하는 가전 디스트리뷰터에 알코에즈가 가져가면 이 사람은 대만산 모니터를 받고 대만산 부품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중동 사람들이 그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한순간에 이제 자기 사업 전체가 다 날아갈 그런 입장인데 이거를 제가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된 거죠. 네. 우리 사람들은 저의 보스들은 나한테 그 알코제한테 이 제품을 줘라. 그 조그만 나라 인구 100만이 조금 되는 그 매출 해봐야 얼마나 되겠니? 차라리 이거를 그 가전거래자한테 주고 브랜드 쇼룸에서 팔면 LG IT 제품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더 좋아지고 뭐 할 거니까 이 제품을 쿠에즈한테 줘라.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그럴 수 없는 거죠.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2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저하고 같이 아이 만나면 항상 브라더 하고 막 얘기했던 친구들인데 네. 뭐 이런 법인장님이 제품을 주라고 한다고 해서 또 지역대표가 이 제품을 이쪽한테 줘 라고 해서 줘버리면 제가 그동안에 했던 말들이 다 거짓이 되잖아요. 야 너 나랑 같이 사업하면 너 돈 많이 벌 수 있어. LG전자가 IT 제품 사업을 하는 이상 너는 여기서 돈 벌면서 넌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어. 이런 얘기를 제가 밥 먹듯이 했는데 이거를 어느 한순간에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제품을 다른 쪽에 줘버리면 이 사람은 저하고 장사를 할 수 없는 거고 그쵸. 또 저랑 지금까지 굳건한 어떤 그 브라더십, 패밀리십, 파트너십을 가지고 사업을 했던 쿠웨이트, 사우디, 뭐 이란 뭐 이런 쪽에 있는 거래선들도 LG랑 LG전자랑 사업을 하기가 사실은 두려운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어느 순간에 다른 제3자가 이 제품을 야 나보다 더 많이 사업을 할 거니 나한테 제품을 줘. 어 그래? 그럼 너한테 줄게.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업이 다 그날로 다 종료가 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. 네.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역 대표님 그 당시에 그 김 부사장님하고 제가 진짜 다이다이 붙어가지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구조적으로 가전거래에서는 IT 제품을 할 수 없습니다. 지금 당장은 그 사람이 한두 달 정도 그 제품을 저한테 구매를 해가서 팔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IT 제품의 기술적인 트렌드와 가격 동향을 모르고 있는 가전거래선이 가져가면 분명히 3개월 안에 손들고 말 것입니다. 그걸 알면서 제가 어찌 그 사람한테 제품을 주겠습니까? 지역대표님, 저는 이 사람을 살리고 이 사람을 지켜야 됩니다. 그래야 제가 여기서 본사로부터 부여받은 미션을 제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역대표님과 정말 그 싸우다시피 해서 제가 그거를 이 사람을 지켰거든요. 나세를. 네. 그래서 아직까지도 규모는 비록 작고 네. 1년에 한 2-300만 불 정도의 그 매출을 만들지 못했지만 아직까지도 제 가슴속에는 나세르 그 키 조그맣고 새까맣고
그 파트너가 아직까지도 네. 생각이 납니다. 아, 그 사업하시면 되게 그 신뢰를 되게 중요시 하셨네요. 제가 대우전자 5년, LG전자 23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가장 제 해외 영업의 그 기반은 비즈니스 파트너십이었습니다. 그 얘기는 뭐냐면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혹은 내일에 LG전자만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단타식으로다가 사업을 하는 거는 오래가지 못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제 그 해외 영업의 가장 기본적인 그 철학은 그 신뢰에 바탕한 그 파트너십 그리고 전화로 혹은 말 혹은 말로 하는 그런 영업이 아니라 네. 실로 발로 뛰는 그런 영업이 이제 제 그 해외 영업의 그 기본 철학이었죠.